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문명이 발생한 곳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법을 만들고 수학이 발달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숫자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편리하게 발전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사용되었는지 여러분을 숫자의 나라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서로 싸울 때도 있죠. 수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0년 동안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립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편리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인데 그것이 유럽에 도입되고 정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299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피렌체 상인들에게 그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피렌체 상인들은 왜 아라비아 숫자를 고집했고 로마 교황청에서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로마식 셈법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아라비아식 셈법을 사용하면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인들의 속성은 편리한 것을 추구하죠. 이윤의 추구와 더불어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썼어요. 그러다가 피보니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계산판의 책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15세기가 되었을 때는 그 거스리는 물결을 이미 유럽을 장악하게 되어서 모든 유럽에서 아라비아식 셈법을 도입하게 되지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수학이 그리스로 넘어가면 그들의 수학으로 어떻게 변모되었을까요? 또 숫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철학의 시초자가 될 수 있는 소크라테스, 또 도덕책에 나오는 플라톤, 그들은 어떤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그리스에서는 1은 막대기 하나로, 2는 막대기를 두 개로, 3은 세 개로,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이집트에서도 1은 막대기 하나로, 2는 둘을 썼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식에서도 처음에는 그리스 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큰 나라를, 제국을 형성했지만 문화는 그리스의 것을 그대로 차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화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의 사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에서는 이제 9인 경우에는 막대기를 9개를 표시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가 10일 때는 그들의 알파벳에 첫 글자를 따서 델타라고 표시를 했어요. 20인 경우에는 델타를 2개 표시하고 30은 델타를 3개 표시하죠. 굉장히 불편했었죠. 로마에서도 그리스를 본따서 1일 때는 막대기 하나가 영어로 I를 표시했죠. I 하나, 2는 2개, 3은 3개. 4가 되면 4개가 불편하죠. 그들은 5를 좀 더 간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이라면 로마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를 5개를 막대기 표시하는 것 대신에 우리 손바닥을 펼치면 이렇게 V의 사인이 생기죠. 알파벳 V를 5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4는 5에서 하나를 빼면 되기 때문에 V에다 왼쪽에 1을 붙였어요. 6은 V에다가 오른쪽에 1을 붙였어요. 6, 7, 8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10은 5가 V였으니까 V를 2개 합하면 X가 되죠. 그래서 X라는 알파벳 문자를 사용했고 9는 10에서 하나를 빼면 되니까 왼쪽에 1을 붙여서 9를 표시하고 11은 X에다 오른쪽에 1을 붙였어요.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숫자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100은 C로 표시했어요. 그들의 단어를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발달해 나가면서 이제 기원전 500년 전이 됐을 때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런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영어의 그리스 문자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알파벳에다가 바를 붙여서 알파 바는 1, 베타 바는 2, 감마 바는 3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불편하고 아주 기억하기에도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아라비아 숫자로
그 변해갈 수밖에 없죠. 세월의 흐름은 편리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로마 시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이 C이기 때문에 500이면 CCCCCC를 다섯 개를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 C 다섯 개 대신에 D라는 문자로 썼고 10인 경우에는 델타를 다섯 개를 나열하는 것 대신에 50을 L이라는 문자로 사용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그 숫자들은 변모되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264 더하기 312, 576이에요. 이것을 로마식으로 계산한다면 200이니까 cc, 60이니까 lx라고 표시를 하죠. 4는 또 그 v에다 왼쪽에 i를 붙인 4, 312면 cccx22를 표시해요. 그랬을 때 576을 cc, ccc 5개씩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로마식 계산법은 유럽에서 몇 년간 사용했느냐면 1000년간 사용했어요. 이 1000년간 사용하던 로마식 계산법 대신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 숫자를 가지고 와서 아라비아식 셈법을 소개했을 때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도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신들은 기득권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들은 한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식 계산법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서 계산사를 따로 둘 정도로 불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반대하는 것을 13세기 말에 반대해서 15세기가 됐을 때 200년 동안을 그들은 대립하고 갈등했었지만 결국은 아라비아의 숫자식 셈법들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역사를 바꿔놓게 돼요. 아라비아식 계산법에서는 또 0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도에서 발견된 0. 인도에서는 왜 0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음수, 지금은 음수 없는 세상, 생각할 수가 없이 없다면 매우 불편한 세상이죠. 중국에서는 음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왜 중국인들은 음수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인도에서는 0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수의 나라를 계속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생각나는 곳, 아름다운 바닷가죠. 시원한 해운대 바닷가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해운대 바닷가를 왜 보여드렸냐면 해운대의 모래알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해운대 모래알이 너무 많다면 우리 머리에는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르키메데스는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를 세었어요. 그럼 어떻게 세었을까요? 10의 8승. 그 당시에는 그 가장 큰 수가 만이었어요. 만 곱하기 만. 10의 8승. 또 10의 8승 곱하기 10의 8승. 10의 16승. 10의 16승 곱하기 10의 16승. 10의 32승. 그렇게 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지구상의 모래알의 개수를 10의 51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르키메데스와 인도의 석가모니, 그가 두 사람이 수 내기를 했어요. 누가 큰 수를 만들 수 있나 내기를 했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답은 석가모니.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큰 수 10의 54승을 생각해내었는데 아르키메데스는 10의 51승을 생각해내었기 때문에 둘이 큰 수 내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석가모니가 이긴 것이죠. 인도에서는 그처럼 큰 수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경전인 베다나 수트라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점점 수들은 확장되고 사람들은 수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의 세계가 어떤 그 규칙과 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집에 있는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이런 계산기가 있죠. 조그만 계산기로 눌러보면 11 곱하기 11을 하면 121이 나와요. 111 곱하기 111을 하면 12,321이 돼요. 1111 곱하기 1111을 하면 123만 4,321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11은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121인데
111은 세 자리 숫자니까 1, 2, 3일이 됐어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111 곱하기 1111은 네 자리 숫자가 됐더니 1, 2, 3, 4, 3일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숫자에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서로 다른 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제곱수를 한번 해봅시다. 4의 제곱. 4의 제곱을 하면 16이 되죠. 34의 제곱을 하면 1156이 돼요. 334를 제곱했더니 111556이 나왔어요. 여기서 또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4가 한 자리 숫자일 때는 1이 한 자리 나왔는데 34의 제곱은 두 자리니까 1이 두 개 나왔어요. 334는 세 자리 숫자가 돼서 그런지 11이 세 개 나왔고 11이 세 개이고 5는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제곱을 해도 나름대로 아주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질서정연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재미나는 또 새로운 계산을 해보죠. 9 곱하기 9 더하기 7을 했어요. 그랬더니 88이 나왔어요. 98 곱하기 이번에는 9 더하기 6을 했어요. 그랬더니 888. 987 곱하기 9 더하기 5를 했어요. 8888. 모두 88의 세 개가 다 나왔어요. 9에서 98, 987, 9876 숫자를 늘려가면서 9를 곱했고 그 다음 7부터 7, 6, 5, 4, 3, 2 해서 계속 곱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8의 숫자로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수의 세계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배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물은 수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면 피타고라스는 수의 관계로서 수를 파악을 했고 만물 속에서 모든 수의 비례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인도에 어떤 수사들이 있는지 한번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도록 하세요. 다음 문장 중에서 수사가 없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이 미역은 남해안 청정지역에서 양식한 것입니다. 여기 수사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청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사입니다. 2번, 아니, 누가 내 피자를 순식간에 가져갔담? 여기도 수사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순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사입니다. 3번, 공허한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여기서는 공허라는 단어가 수사입니다. 4번,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감개 무량한 일이구나. 여기서 무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사입니다. 5번, 얘야,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 어쩌냐. 여기서는 모호라는 단어가 수사입니다. 6번, 그 파일이 없어졌다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구나. 여기서 불가사의는 수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보통 청정이라든가 불가사의라든가 뭐 모호라든가 일상언어로 사용하는 보통 언어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수사였고 중국에서 사용했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수사로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인도에서는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10의 52승을 항아사라고 불렀어요. 항아사라는 말은 인도 문명의 근원지였던 인더스강에 있는 모래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알을 생각했죠. 또 아르키메데스는 전 세계 바다에 있는 그 모래알을 계산하면서 10의 51승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그들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10의 52승을 항아사라고 불렀고 10의 64승은 불가사의, 10의 68승은 무량, 10의 마이너스 13승은 모호라고 했어요. 10의 마이너스 16은 순식이라고 이야기했고,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찰나, 10의 마이너스 20승은 공호, 10의 마이너스 21 청정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통 사용하는 보통 언어가 모두 수사였다는 것은 재밌는 일이죠. 인도에서 이렇게 그들은 적극적으로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영을 발견하면서 십진법을 개량했고 그러면서 인도식 간편 계산법을 발달시켰어요. 그들이 인도식 그 셈법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상업이 발달했었어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계산하는데 편리한 것들이 더 필요했고, 그 생활의 편리함이 더 욕구가 강해져서 계산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필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칠판을 만들었고, 칠판에다가 하얀 잉크로 펜을 가지고 썼었어요. 또 모래상자를 만들어서 모래상자에다 모래를 깔고 글씨를 썼는데, 아까 로마 숫자와 그리 숫자에서 예를 들어 8이라든가 9는 막대기를 8번, 9번을 거야 되죠. 인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썼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 한복 그리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모래상자에다가 여러 번을 표시하면 모래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9라는 것을 한꺼번에 쓰니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0을 발견했는데, 왜 인도인들은 독특하게 0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교의 영향이었어요. 무의 사상, 공의 사상이라고 하는 데서 0을 발견한 그들은 십진법의 수를 더 개량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0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너무 편리하게 당연한 것으로 사용하는 0. 그렇지만 그 0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장부를 쓸 때 340을 쓰는 것과 3400 또는 304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옛날에는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었어요. 0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에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중국의 수학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동양의 문명의 발생지 중국. 중국에서는 어떻게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1, 2, 3, 4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세로로 막대기를 표시했었어요. 4일 때는 4개를 표시하고 중국은 1, 2, 3, 4를 가로로 표시했어요. 1, 2, 3, 4. 5가 됐을 때는 다른 문자로 썼어요. 6, 7, 8, 9가에서는 6은 지금의 팔자같이 썼고 또 7은 지금의 십자처럼 썼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4와 6과 8의 모양이 변했어요. 왜 짝수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짝수에는 다리가 두 개가 됐어요. 왜 그들은 짝수는 다리를 두 개로 했을까요? 음양사상에 의해서 홀수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고 짝수는 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은 만약에 중국에서는 우리가 343을 생각합시다. 343을 한자로 쓰면 343이라고 써요. 이것을 만약에 로마식으로 한다면 300은 로마 사람들은 CCC, 100을 세 번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쓴다면 343은 100, 100, 100, 10, 10, 10, 10, 10, 11, 11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343을 3 곱하기 100 더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덧셈과 곱셈을
잘 융합해서 그들은 수사를 표시했어요. 이 그림은 중국의 복희 여화도인데요. 이 복희 여화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중국인들의 창조신화, 우리의 창조신화는 어때요? 단군이 나오고 웅녀가 나오죠.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아기를 낳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라마다 전부 창조신화가 있어요. 중국의 창조신화는 복희 여화예요. 복희는 수염이 기른 남자로 표시가 되고 여화는 입술 연지를 바른 여자로 묘사가 됐어요. 7세기경에 그려진 그 창조신화에 대한 그림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복희는 직각자를 들고 있어요. 여화는 컴퍼스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그 나라의 창조신화에 직각자와 컴퍼스가 있다는 것은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중국인도 무척 수학적인 민족이었어요. 중국인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 하지 못했던 음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음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떨까요? 날마다 예보되는 일기예보, 일기예보에서는 영하 3도, 일대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을 하죠. 날마다 오르내리는 주식 시세, 올라갈 때는 플러스,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죠. 또 장부에서 기록하는 경영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가계부를 쓸 때나 금전출납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편리한 도구이죠. 그것을 중국인들이 특별히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음양 사상이 있었어요. 그 음양 철학에 의해서 음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어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수학책은 구장산술인데 유휘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 책을 집대성했는데 그 책에는 자연스럽게 음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음수라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생각이고 획기적인 생각이었어요. 3에서 5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3 빼기 5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3개밖에 없는 내가 사과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5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3개밖에 없을 때 5개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10 빼기 20, 1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20개를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고 터무니없는 수로 인식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구장산술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반대의 개념이 나올 때는 양수와 음수의 개념으로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마이너스 1대 1은 1대 마이너스 1, 이런 비례식을 생각해 봅시다. 비례식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우듯이 내항 곱하기 내항은 외항 곱하기 외항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1들을 곱하면 1,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1들을 곱해도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비례식은 성립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본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수로 생각을 하는데 작은 것 대 큰 것의 비율이 어떻게 그 비례가 큰 것 대 작은 것이 되겠는가. 이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허구의 수다. 결국 음수는 유럽에서 허구의 수라고 생각되고 터무니없는 수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집합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드모르강의 정리가 나와요. 유명한 수학자 드모르강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제시를 했어요. 드모르강이 제시한 문제는 아버지가 만약에 56세의 나이고 아들이 29세의 나이다. 몇 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 그 아버지의 나이에 반이 되겠는가? 지금 몇 년 후가 되면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두 배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것을 방정식으로 세워봅시다. 그러면 56 플러스 X는 29 플러스 X에 괄호하고 두 배가 되겠죠. 1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랬더니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년 후에 둘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아버지의 반이 된다는 황당한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드모르강조차도 이것은 음수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수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미적분을 발견한 유명한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조차도 터무니없는 수라고 음수를 용납하지 않았었어요. 유럽에서 음수가 정착되고 받아들여져서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은 19세기가 되어서예요. 그렇게 인간이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영 음수 같은 것들도 그것이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수학의 역사에서도 다 묻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영과 음수가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또 분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빵을 나누어 먹을 때 분배할 때 필요했던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수. 분수도 우리 생활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은 분수의 위력을 모르시죠. 분수의 위력을 보이는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 아라비아에 어떤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상인은 재산이 낙타가 17마리였어요. 17마리면 그래도 거기서 부자였나 봐요. 이 노인이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아들이 3명이었는데 큰아들에게는 내 재산의 2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했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가지라고 유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세 아들은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분수로 나누었어요. 자, 17 곱하기 2분의 1 나눠지지 않죠. 17을 3분의 1로 나누어도 나눠지지 않고 9분의 1로도 나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눠지지 않는데 뭐 싸움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죠. 세 아들은 지혜를 냈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었어요. 내가 내 낙타 한 마리를 빌려줄 테니까 그 낙타를 가지고 가서 재산을 분배하거라. 그리고 낙타가 남으면 나에게 도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들은 기뻐했지만 이 세 아들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18마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눠서 낙타를 가지면 좋은데 남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노인에게 갖다 주려고 할 때 큰 근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17마리에서 한 마리를 얻어온 낙타까지 합해서 18마리를 가지고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18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9가 나왔어요. 큰아들은 좋아라고 박수를 치면서 9마리를 가져갔어요. 둘째 아들은 18 곱하기 3분의 1을 했더니 6이 나와서 6마리를 가져갔어요. 막내 아들은 18 곱하기 9분의 1을 했더니 2가 나와서 2마리를 가져갔어요. 자, 덧셈을 해봅시다. 9 더하기 6 더하기 2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17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낙타 한 마리가, 빌려온 낙타는 그대로 한 마리가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세 아들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그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낙타 한 마리를 돌려드렸어요. 왜 나누어지지 않던 것이 나누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노인의 그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 분수의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유산대로, 유언대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것을 통분을 하게 되죠. 분수를 덧셈을 하게 되면 분수를 더하니까 분모를 18로 통분을 할 때 분자가 17이 되는 것이었어요. 18분의 17이었는데 낙타는 17마리였기 때문에 한 마리를 빌려왔을 때 깨끗하게 18로 다 분배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분수의 위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까 우리는 이런 퀴즈를 생각했었죠. 석가모니와 아르키메데스가 누가 이겼을까? 큰 수 내기에서 답은 석가모니가 이겼었죠. 석가모니는 10에 54승까지 생각했고 아르키메데스는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의 개수를 10에 51승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지금도 큰 수는 계속 사람들이 열망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1938년에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카스터 그의 9살 난 조카가 하루는 삼촌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삼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삼촌은 수학자답게 고민을 해봤어요. 무한대,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무한대는 사실은 수가 아니에요. 무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를 생각해낸 결과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1을 쓴 다음에 0을 계속 뒤에 붙이는데 지쳐서 쓸 수 없을 때까지 붙여봐라. 그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살 난 조카는 막 쓰다가 지쳐서 손을 들고 삼촌이 이제 그만 쓰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자답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10의 100승. 10의 100승을 9골이라고 하는 수로 명명을 했어요. 10의 100승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또 수학자답게
구골을 이용해서 10의 구골승을 생각했어요. 10의 구골승은 얼마나 많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다 세도 10의 구골승보다는 작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10의 구골승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10승의 100승이 되는 거죠. 이것을 구골 플렉스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큰 수가 왜 필요해? 모토로 그런 골치 아픈 수를 생각해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큰 수는 이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죠. 나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은나노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어요. 옛날 인도에서도 그 석가모니가 작은 수를 생각을 했었죠. 인도의 경전, 베다와 수트라에 기록된 작은 수들, 아주 작은 양, 10의 마이너스 13승을 그들은 모고라고 생각했었고, 10의 마이너스 16승은 순식이, 순식. 어떤 아이들은 순식은 친구 이름이에요. 나의 친구 이름이라고 했지만 그 순식은 우리가 순식간에 보통 언어로 사용하는 거지만 수사였어요. 영혼에 비해서 그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찰나라는 단어로 써요. 찰나라는 단어는 10의 마이너스 18승을 의미하는 작은 숫자였어요. 우리가 공허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쓰는 그런 단어 공허라고 하는 것도 10의 마이너스 20승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였어요. 지금은 청정 해역에 미역, 다시마, 생굴 그런 해산물을 광고할 때 쓰는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청정이란 단어 그것도 마이너스 21승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처럼 나노도 그랬거니와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칩들을 계산할 때 메가, 기가라는 단어를 쓰죠. 몇년 전에만 해도 256메가, 512메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1기가, 2기가, 메모리 칩을 뭐 15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메모리들을 단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큰 수가 필요할까요?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나 또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숫자로 만들어지는 이진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수를 더 필요로 해요. 그래서 10의 6승은 메가, 100만이 되고 10의 9승은 기가, 10억이 돼요. 10의 12승은 테라, 1조가 돼요. 이렇게 큰 수들도 이제는 우리가 생활에서 보통 언어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무한을 향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수를 확장하고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인간이 문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많다, 적다, 크다, 작다에서만 비교했었는데 그 다음에 1과 2를 구별하고 2와 3을 구별했어요. 그러면서 숫자를 만들고 진법을 만들고 10진법을 만든 이집트 민족, 60진법을 만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의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인도에서는 그들의 종교, 불교의 영향으로 영을 만들어내고 중국은 음양사상에 의해서 음수를 만들어내고 또 분수에 의해서 문화는 찬란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는 어디까지 멈출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허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만들고 실수에서 허수가 합하여져서 복소수를 만들고 그러면 그런 수들의 확장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의미가 있지요. 허수를 만들어서 복소수를 만들었더니 복소 평면상에서 수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자기학이라든가 공학에는 아주 필요한 수체계가 되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감춰진 것들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수는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찬란한 21세기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수학은 발전하고 발전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름답고 편리한 숫자의 나라에 대해서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경험수학,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학을 그리스 민족들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습성답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고 작도하면서 그들의 그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왔어요. 왜 그리스인들은 특별히 수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의 생활,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도시국가의 면모들을, 생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않고는 수학은 그들의 생활과 종교와 그 나라가 처한 자연 환경과 기후와 아주 밀접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학과 친해지기를 바라면서 재미있게 엮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